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부터 3주간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며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상황에 대해 우리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첫 대규모 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코로나19 전국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3주간 전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며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감염 차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격상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돼 정부는 설 전후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라남도도 피해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김 지사는 타지역 방문을 삼가하고 외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공급 규정은 전라남도 누리집과 전남도보 전남채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8일 국외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제약사 선구매 백신을 포함해 모두 4,400만 명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국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고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구매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동향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국외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대 전후에서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중증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면 수도권 대유행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당분간 일상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는 이날부터 전국의 거점 병원 50곳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자와 요양원 근무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고령자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 공도 예외 없이 접종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구매했으며 올 연말까지 400만 회분을 먼저 받을 예정입니다. 맷 해코 영국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일을 V-Day로 칭하며 앞으로 일주일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